머지않아 이 마크이지 세상이 종료될 회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 이 세상에 종말 무기가 나오기도 전에 엄청난 종말 무기가 나왔었죠. 그것은 바로 주작 16강. 데미지로 말할 것 같으면 127,744의 데미지를 자랑하고요. 네,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뭐 한 방에 죽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기가 나왔다는 거는 최종 무기, 준무기가 나오기도 전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지 맞지. 근데 어마어마한 무기가 곧 공개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남봉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봉님 패치사항 오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패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레바테인의 기본 공격력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야생동물의 전리품 드랍 확률이 하락되었습니다. 세번째, 레벨업 최초 보상과 레벨업 보상 패시브의 회피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네번째, 상금 룬 회피율의 최대치가 15%에서 8%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사용수 업그레이드가 추가됩니다. 어둠의 기운 5개로 가능하며 체력 3만과 방어력 5%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총 4회까지 가능합니다. 4회까지 가능하다고요? 와. 네. 그리고 돌과 혼돈의 스킬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근데... 있는데요. 사용수 갑옷에 4번의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는 우리 사신수 스킬 중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스킬 중 하나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사신수 중에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준무기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작과 총룡을 합치면 엄청난 이제 지금 무기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무기로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와 백골을 조합할 경우에는 굉장한 또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최종 준무기를 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질문이 있습니다. 사용수 네. 5강 안에 가지고 사신수 스킬을 얻는데 그럼 현무 패시브를 하나 더 받아가지고 패시브를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나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오케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겠죠. 4번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용수 조각을 얻는 그 부분이 좀 좋게 바뀌어가지고 원래 조각 5개를 써야지 하나를 도전할 수 있었는데 3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조각 기운 5개를 모으기 굉장히 쉬워지겠죠? 오늘 아주 룬이 난리 나겠구만. 자, 회피룬이 아직 저한테 바뀌지 않았는데 이거 언제 바꿔주시나요? 그 가만히 있으시면은 자동으로 바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뀐다. 가만히 있어도 예. 바뀜? 와우. 예. 시스템이었네. 일단은 여러분들 스탯 포인트 추가하는 거 다들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거 다들 있으신가요? 헤헤헤. 나 아버님 있어요. 헤헤. 맛있어요. 시민분이 성부시면 쓰자고 했지만 내가 먹어버릴 거죠? 아, 이거 힘도 올려도 되겠는데 이러다가. 근데 힘은 왜 쓰는 거지? 이거 개구데기인데? 네? 그거 나름 좋아요. 이거 좋은 거 맞아요? 난 뭐 마세요, 머타님. 난 모험을 찍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민첩 10 정도만 찍어놓고 힘도 10 정도만 찍어놓고 나머지 다 모험 찍어야지. 모험이야. 뒤져도 상관없게. 무조건 모험 체력 포션 찍어. 체력 25% 추가 오늘 토템 뽑는 거. 개꿀. 아, 힘 1 더 찍었네. 젠장.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더욱더 체력이 늘어나고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예. 아, 근데 이거 패치됐다고 하는데 혼돈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궁기? 혼돈이 끌어모으는 건데. 아, 혼돈이 끌어모으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예. 오늘 26회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보스 잡으러 가야 돼. 우리 사탄 갈 거야? 아, 사탄 내 거. 푸른 총을 쳐면 죽여 버린다. 사탄 내 거. 총을 쳐가자. 난 어디로? 그럼 난 오면 다 죽임. 그냥 싹 다 죽임. 그냥 진짜 쟁이 따라가서 죽자. 오늘 하루 종일 따라가서 죽일 거임. 마녀로. 마녀 맞아. 난 아무 데도 안 갈게 그러면. 마녀는 잡아 되죠. 나 시민들. 뭐야? 난 그럼 그래. 오케이, 화이팅. 간다, 간다, 며칠에, 간다, 며칠에 간다. 손가락 있어. 야, 근데 마녀, 근데 얘 그렇게 경험치 많이 주는 것 같진 않아 보이던데. 얘 사탄? 사탄이라는 애가 있어? 펭귄 군이군. 사탄이라는 애 있지. 푸른 제라스, 오, 진짜 빨리 컷했네.
컷, 바로 컷, 3초 컷. 그냥 3초 컷? 근데 왜 프렌즈라서 잡아요? 그 거기 그 리치성 같은 경우에는 드롭 아이템도 있잖아요. 만드가. 네. 혼수 두지 마. 아니 궁금해서 그렇잖아. 중량이가 여기 오니까 그게 안 입고 와서 여기 가는 거야. 아 그래? 맨날 걸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 야 근데 중력이가 두 번째로 세지 않냐? 왜 중력이한테 센 척 하냐 너? 어차피 한 번 치면 끝이잖아. 어 한 번 정도 끝이잖아. 아 그 저처럼 미친 듯이 달려들면 열 번 죽여도 내가 한 번 죽이면 중력이 끝이잖아. 일회성이지, 아 그건 맞네요. 맞네 중력이 무서울만 하네. 까불다 아, 뭐, 그냥 끝나겠는걸? 야 쳐다보지 마 큰 코 다쳐. 크로코다일 새끼야. 아 너 코코아? 에이 욕했다 이거. 뭐라고 욕했대? 나 왜 보람차다 건데? 어 개꿀이네. 뭐 쓰는 게 좋은 거야. 사탄 벌레 컷? 아마도? 아 사탄 잡으러 갔구나. 아마도. 하이 벌레당 개꿀이당. 아 근데 나 레벨업하기 싫어. 뒤지기 싫으면. 알겠냐? 어디야 여기? 자 수고해라. 이따 보자. 아 이따 보자. 하. 어 맛있는 친구예요. 와 오늘은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요. 아 이거지? 안돼. 무슨 맛일까? 어 돈이잖아. 돈이었어. 핫. 뭐야? 어? 뭐야 버그야? 뭐야 이거 왜 버그야 뭐야? 말 안 해야지 안 물어봐야지. 개꿀꺽! 늑대 두두 등장. 늑대 잡으러 가야지 늑대. 뭐야? 이제 이게 회차가 지나다 보니까 돈 액수가 늘어났나 보네. 근데 내가 그거 최대치를 지금 먹은 거고 그치? 어? 내가 지금 돈 최대치 먹은 거 아니야? 개버근데? 와 근데 내가 만약에 저거 잡는 동안 다른 애가 누군가의 성 한 번만 왔어도 이 돈 전리품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애들이 이제 누군가의 성에 온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나봐. 가봤자 어차피 악어 새끼가 처먹었을 테니까 뭐 이런 느낌인가? 나 왜 갑자기 돈이 많지? 아 근데 돈 안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안 나와야지 돈이 약간 필요할 거고 돈이 필요하면 너부리를 무찔릴 생각을 할 텐데 아 이거 약간 뭔가 허덕이는 게 있어야지 그거 모으는 재미가 있는데 아 이거 너무 쉽게 구해버렸어 돈을. 뭐야 나 왜 이렇게 돈 많아? 뭔데 나 돈 왜 갑자기 많아? 이거 최순실. 와씨 딸기구 파편 그냥 나와버리네. 자 통화 들어갈게요. 반갑습니다. 다들 채집은 하셨는지요? 채집 안 한 사람 다 나와. 누구야 누구? 채집 벌써 3번 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무한의탑 2층 와주세요. 좋아 좋아 무한의탑 2층이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우리 늑대들 어디 갔어?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 도시님이 네. 잡아먹었습니다. 그냥 꿀꺽 해먹었네. 어때 뭐 돈 돈벌이 좀 돼요? 와 달아요 달아. 낭낭. 아니 방금 소환하는 어디 갔어 그러면? 아 소환이 안 됐구나. 그래 저 이거 오늘 누군가의 성에서 1억 떴어요 1억. 예? 1억이요? 어 돈이 너무 많은데. 이야. 부자다. 그냥 부자야 우리. 띵가 띵가 놀아도 되겠는데 이거? 어, 2층으로 와달라고 2층 가야지. 여기겠습니다. 2층으로 가면 돼요? 네네. 네. 여기가 2층이겠지? 아님 지금 2억 넘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요? 예. 네 이거 커지니 일단 이거 네네네. 돈 가지고 계세요. 2억 넘게 있어요 지금. 우와. 꿀꺽. 아 1퍼 올랐다. 이쯤 되면 레벨업을 도전하는 게 맞냐? 이거 110 되면 뭐 특수 능력 생기냐? 야,
혹시 몰라 110 됐을 때 뭐 될지. 근데 중령님한테 1억 갚았나요? 아이 뭘 갚어 우리 사이에요? 어? 중령이랑 나 사이에 뭘 갚고 그럽니까? 예, 어? 그쵸 그쵸 그래 어? 그쵸. 나중에 중뇌가 물어보면 그때 하면 되는 거지. 나랑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데. 뭐야 이거. 어? 어? 왜요 왜요? 아니 끌어모은 다음에 한 대 때렸더니 룬 주는 애 다 죽어버렸길래. 아 하나 둘 셋 넷 다 아 중굴로 하나치 주네? 예 여기 지금 룬 여기 와주실래요? 네 아니다 내가 일단 왔다 갔다 해야겠다. 아니다 이거 창고에 넣으면 되잖아. 그쵸 길드 어 씨 길드 던전 말하시는 거 길드 창고? 어 길드 던전에 그 두 개 좀 먹어주세요. 네. 어? 보물 상자 뭐야? 이거 여기다 상자 깔아도 되는 거 맞죠? 어디요? 어 상자 깔아야지 상자 어, 깔아도 되겠죠? 우리 이거 상자 오 상자 오! 올라가야 돼 커진님 오케이 오케이 커진 올라가 이거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저도 갈까요, 아그님? 여기 네. 학업론 둘넨 여섯 개 넣어놨는데 이거 나중에 중골론으로도 좀 바꿔주세요.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어디야? 3층이야? 이거 3층으로 빠르게 하는 거 같아. 그 무한의탑 말고 그건 거 같은데요? 네, 그 오픽 있는 무한의탑. 버튼쇼. 뭐가? 그 무한의탑이 아니라 네, 그 무한의탑인 거 같은데요. 오케이, 그럼 일단 무한의탑 먼저 깨려볼게요. 야, 나랑 저한테 좀 도와줄 거 같아요. 나도 깰래. 나도 깰래. 오케이, 오케이. 혹시 돈 좀 모아줄 수 있나요? 난 이거 깨야 돼서 내가 이거 야... 애들 방에 어? 와 씨 다 야 여기 무슨 여기 워터파크 개장했어! 돈? 그 파동권사에 돈 주셔야 아 돈? 아 뭐 그 정도야 아 제가 줄게 제가 줄게 아 돈 그 정도야 있어? 뭐 5천만이면 되나? 5천만? 아 5천만이면 되겠죠? 뭐 길드 창고로 넣어줘도 되잖아 이따가 아! 이미 드렸습니다 헤헤 <오케이. 웃음> 딱 집중 갈게요. 헤헤헤 아하하하 어허 어 밀렸어 이 미친 시프트 눌렀어야 됐는데. 야 너블이 올라간다 너블이 너블이 방해해야 돼. 헤헤 야 저거는 진짜 레전드다 저거 10개 걷는 거는 무조건이지. 이거 내가 올라가서 그 시자로 방해하면 얼마든지 나도 가능해. 아이고 나 근데 이속 왜 이렇게 빨라 씨. 자 간다. 어 사람 되게 많네. 그니까 하플 하플 이게 렉까지 걸리니까 여기에 지금 쉐이더 빼야지. 아 너블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너블이 방해해야지. 아우 이제. 오잉. 헤헤 도착. 이게 때문에. 도착이요. 지난번 꼼수로 해보자 악어야. 천천히. 가. 가. 어 저 새끼 봐라. 핫핫핫 핫차차 핫핫핫핫핫 오케이 렉 걸렸는데 렉 걸렸을 때 점프 열심히 해버리기. 나이스 나이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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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와 이리와 뭐 사는데 이리와 썼는데? 오 나 백스택 오지네. 아 이리와 개꿀잼이네. 올라가서 이리와야겠다. 야 약 10분 정도만 저 같이 도와줄게요. 같이 할게 10분만. 보안에 다 결국 올라가야 되나? 얘는 돈도 많은데 이거 고급으로 바꾸려면 제가 중급을 여기서 얻어야 되거든요.
아니 거기서 주작 안 써져요? 여기 여기로? 어디 어디 어디? 저 여기 흰색 탑 위에 있거든요. 오오오오 가볼까 우리 글로 한번 가볼까요? 흰색 탑이야 흰색 탑. 너무 높지 않나 그거? 조금만 내려갈까요? 어 여기 여기 내 앞에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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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라 투입몬! 아 주작 개꿀이에요. 이 앞에 방해꾼을 처리해야겠다. 중명인 길드인데요? 아 중명 길드였구나. 뒤에 저거 머싸 길드 아니야? 안돼! 안됐다고! 오! 아! 아, 제가 제일 위는 아니네요. 위에 커즈님 화이팅! 커진 그 위에서 누가 깼다고 지금 있는 건데? 맨 위에 지금 두 분 있는데 뭐야 깼다는데? 깼어 나이스 나이스 살 수 있어? 있어 있어요? 아 여기 구매 완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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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길드 원 아닌가? 이거지 다른 거 필요한 거 더 있으면 더 사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것도 금괴 50개 다 살 거예요 여기? 어 사버려 네, 사버려 다 사세요 제가 돈 더 드릴게요 계정상 와 미쳤다 제 계정 대리 좀요 뺏길 것 같다 진짜 와 아이고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아하 이거 주작 20강을 만들어야 되나? 야 아버님 그 정말 좋다 와 이거 10개를 또 바로 먹어버렸네 주작 20강을 만들어야 되나? 지금 이거 고민이구만 이거 역시 그 시인분들부터 남다르네 아하 이거 오늘 너브리까지 먹어서 상금론 도배나 할까 이거? 야 10개면 그냥 흉측하다 흉측해 그냥 오늘 끝났다 오늘 근데 아버님 근데 그 정도 강하면은 사실상 이제 더 구할 필요가 없는 수준 아닌가? 구할 필요 없는 필요가? 수준? 그치 네. 이제 구할 필요도 없지 이제 딱 하나 남았다 난 이제 근데 이제 고급 도구로 바꿔야 돼서 무한의 탑 열심히 한번 돌아보고 있어 6분 남았으니 6분 동안 더 해야지 아 오늘 하나 더 남았다 하나 해야 될 거 뭐 중력이 기우기 아 맞지 아, 아 맞아? 어 중력이 키웠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아 맞지 아 아 근데 시민분 대단하시네 그 점프맨 수준이 아 우리 시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대단해 다 야 진짜로 이건 좀 칭찬받아 마땅하네 그치 아니 너부리 시민보다 더 빨리 깨는 거 사실 상상도 못함 아 진정한 용사는 우리 길드원이라니까 다 아니 그 정예부대야 정예부대 그 너부리 시민분들 만날 때마다 킥 이런 거 한번 쳐주면 안 돼? 못하면 발가락으로 깬다고 막 도발했었거든요 발가락을 깬다고? 뭐왜 아니야 오케이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 저는 뭐 후. 기대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있는데 은괴 살까요? 은괴 50개 다 사요 그 돌부터 네 돌까지요? 돌부터 금까지 돌 필요하나요? 네 돌도 필요해요 헤헤헤 나 이번엔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헤헤 경쟁자 제거 완료 그 돈 부족하면은 돌멩이까지 산다 네 돌멩이까지 이게 내가 뒤에 있잖아? 그리고 긴장돼가지고 잘 못한다 흐하하 다른 분도 있지 않나 그랬는데 옆에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아 그래 나원님 내려가서 받아드릴까요? 아! 밝으지마! 방금 뒤집어야돼! 아니 나 지금 거의 다 왔어 중간이야 중간 이 얼마만의 중간인가 어디는 떨고! 박원님 그럼 한 바퀴 반 바퀴만 돌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밑에서 받을게요 좋아 여기 어디? 아 거기 있구나 오케이 거기서 이제 제가 계속 따라다닐게요 잠깐만 시간을 기다려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이거 바로 깰 수 있을 거. 이거 한 칸 아래, 한 칸 아래. 거기 있다.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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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 얘기만 해주시면 제가 위에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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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위에서 가만히만 기다려주시면 여기 딱 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어디요? 어 저기 오케이 좋아. 가만히만 있을게요. 어? 가만히만 있어야지 뭐 나는 어. 가만히만 있어야지. 어 내가 움직일 필요가 있나? 그렇죠. 버스 출발합니다. 좋아. 방금 목소리 담백했어. 뭐야? 커시경이야 커시경? 간다? 20초. 여기서 또 한번 기다렸다가 여기서 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좋아. 슈퍼버스. 버스 지리네. 이게 버스 타는 재미가 있네. 어. 야 한번 타볼까?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한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돼. 여기서 딱 여기 이거 여기서 딱 대기하면 딱.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여기 딱 좋다. 달달하구만. 오케이 도깨비 하나 늘려봅시다. 아하. 저희가 고급이 지금 두 개죠? 자 이 방법으로 애들 주작탄 건 빌려줘서. 어, 그니까요. 다 깨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 뒤에 벽에 막히나? 네, 벽 있어요. 한 18초. 긴장. 근데 여기서 또 위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뒤돌면 떨어지지 않나요, 저? 아, 이거 이 벽이 막혀 있어요. 아, 오케이.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안 됐어. 50초만 더 기다려. 어, 뭐야? 너 방금 뭐 떨어지는 꿈 꿨어? 나 방금 꿈에서 그 떨어지는 꿈 있잖아. 오씨, 뭐야? 나 방금 뭐 떨어진 거 같은데 뭐지? 오씨, 키 크는 꿈 꿨네. 아니면 살짝 앞으로 와볼래요? 괜찮아. 거기서 떨어지는 거면 내가 이거 착지할 수 있어 충분히. 전혀 안 떨어져. 자, 20초 남았습니다. 파이팅. 민첩 550을 찍으면 다 같이 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옷 찍은 사람? 그러니까 민첩 550을 찍어야 돼? 더 험난한데? 아니, 지금 주님 곧 되거든요. 오, 그럼 우리 고급 도구 많이 해가지고 그냥 날라다닐 수 있겠는데. 잠깐만, 갑니다. 험이 필요할까요, 저희? 오, 됐어. 위로 가만... 올라갈 수 있으면 저. 어, 먼저 가세요. 여기서 높이 한번 보고 나서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저 앞에까지는 제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올라갈 것 같아요. 딱 있으면. 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천천히. 해골 제일 위에만 계시면 딱 될 것 같아요. 해골 위까지만. 여기서 저기는 안 닿을 것 같은데 닿나? 점프 하면 닿을 것 같아요. 저 사다리에서? 아니 그 사다리까지 말고 여기 어디. 아, 어 여기 위에 있어. 아 여기 위에가 되는구나. 어, 어 나이스. 저 생각은 못했다. 와 대박. 온데 거기 있어도 돼. 거기 지금 앞에. 어 2초. 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기서 좀 천천히 안전하게 갈까요? 잠깐만 여기서는 내가 여기 있으면 되지 않을라나? 안 닿을라나 저기? 올라가 볼. 어? 안돼! 안돼! 내 위에 지방! 근데 이 위에서부터 힘들어요? 아니면 저 기다리는 게 나아요 여기? 위가 제일 어려워요. 위에가 제일 어려워요? 아마 어려울걸요? 저한텐 쉬운데. 잠깐만 그 어려운 점프가 뭐 몇 개 있어요? 위에가 막혀 있는 상태로 점프해야 그 머리가 박 그 박으면서 가는 게 있어요. 아 오케이. 그게 오케이. 어려워요. 그거랑 카펫 점프 정도? 카펫 점프 정도? 카펫은 그냥 울타리 점프 하듯이 뛰면 돼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여기서 채집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 아, 그게 맞죠. 그럼 올라갈게요. 탓. 어머.
땅의 기운 파편이잖아. 180초 남았네. 저 올라오. 아. 어? 지금 올라오고 계시네. 오 좋아. 트윈님 믿을게요. 예? 트윈 아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좋아 좋아. 누인 용사 오고 있다고.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신중해 신중해. 아 뭐 쉽죠 이 정도는. 어 좋아. 다 지난 것 같아. 어 금고갱이 간지나는구요. 거기서 내가 한번 할까? 안돼 등등. 중간에 한번 그 여기서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우리, 여기서 사다리에서 한번 하고. 아 내가 가면 돼. 어. 자 할게. 어. 어, 등 돌리고 있어. 설마 이것도 못하겠어. 아 그럼 이리 한번 써보자. 얘 누구 길드야? 이리였어. 이리야 이리. 안 걸려요? 나 이제